언제나 즐거운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 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떡거리 제조하자. 하나 둘 셋 넷. 떡떡떡떡거리 있어요. 뭔데요? 규칙 만들기. 어? 규칙 만들기? 어떤 규칙이요? 또또리 따라오세요. 뭐지? 선생님 같이 가요. 먼저 까나페에 들어갈 재료를 소개할게요. 네모 과자, 동그란 과자, 딸기, 슬라이스 치즈, 슬라이스 햄, 마지막으로 특별한 비법 재료인 딸기잼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재료 말고도 까나페에 올리고 싶은 재료가 있다면 더 추가해도 된답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우와! 요리 재료들이 카드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고 맛있는 까나페를 만들 수 있는 또또리만의 규칙을 만들어 볼까요? 오, 규칙이요? 이 카드들로 재료들의 순서를 정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먼저 보여줄게요. 맞다! 선생님은 네모난 과자 먼저 넣고 오, 네모 과자 먼저? 그리고 달콤한 딸기잼도 바를 거예요. 아, 맛있겠다. 그리고 햄도 하나 올려주고 햄도 올리고 햄이랑 잘 어울리는 치즈. 우와, 치즈도 올릴 거예요. 맛있겠다. 그리고 다시 동그란 크래커, 동그란 과자도 올리고 네? 마지막으로 달콤한 딸기까지 올릴 거예요. 우와, 이렇게 먼저 카드를 놓아서 만들어보는 거구나. 맞아요. 까나페를 쌓을 순서대로 카드를 이렇게 놓아주면 돼요. 꼭 이 화살표 방향대로 쌓아줘야 돼요. 절대 거꾸로 쌓으면 안 되고요. 오, 네네. 카드를 놓은 순서대로 까나페 만들기 꼭 기억할게요. 그럼 또또리만의 규칙 만들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또또리의 까나페 규칙! 저는 일단 이 네모난 과자를 먼저 밑에 짠! 그 다음에 또또리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를 놓고 싶어요. 딸기도 이렇게.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놓지? 치즈! 치즈! 치즈 이불을 덮어줄래요. 치즈 이불을 이렇게 덮어줘요. 그 다음에는 동그란 과자, 동그란 과자를 넣을래요. 동그란 과자 넣고 그리고 햄, 햄! 햄을 넣고요. 햄을 넣고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딸기잼! 그럼 또또리 카나페 규칙은 네모난 과자, 딸기, 치즈, 동그란 과자, 햄! 마지막으로 딸기잼! 자, 이렇게 하면 또또리의 카나페 규칙 완성! 그럼 한번 이대로 진짜 만들어볼까요? 천천히. 딩동댕 친구들! 또또리한테 힘을 줘! 네모난 과자에 딸기 올리고 치즈 올리고 동그란 과자 올리고 햄을 올리고 딸기잼 바르면! 또또리! 네? 또또리 카나페의 규칙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봐요. 네!